자, 끝인산 윤태진 씨에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밤 꾸세요. 뭘 야한 밤 꿔요. 왜 이래. 야한 꿈 꾸세요. 청취율 조사에 이럴 거예요? 야한 꿈. 성대 예태. 오늘은 짜증 연기의 달인. 원테이크 연기도 꽤나 실감나게 선보이는 윤태진 씨와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 배영, 내년 10월쯤에 결혼하려고 하는데 결혼 준비는 몇 개월 정도 잡아야 적당할까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모릅니다. 성재형 인이시계 자랑하고 건네주던 영상 잘 봤습니다. 불편하게 스브스 뉴스팀이 이걸 빌려달라 그래서 몇 번 거절하다가 잠깐 빌려줬습니다. 겨울엔 씨앗 호떡이죠. 호떡 먹는데 맛있네요 냠냠 라고 했습니다. 저도 진짜 좋아합니다. 곽디 생일 축하해요. 침대에 누워 편안하게 곽키라 듣고 있어요 라고 보내셨습니다. 곽디가 누구신가 봤더니 K본부의 키스 더 라디오 곽진원 DJ. 남이친도 방금 찾아보더니 잘생겼어 라고 해서 두 배로 상처를 받았습니다. 자, 문자 잘못 보내셨어요. 프리선언이었습니다. 아니 있잖아. 내가 그 운동을 좀 해야 돼가지고 헬스장을 끊어서 갔는데 그 헬스장에서 어떤 진상을 받냐면 그 있잖아 덤벨 있잖아 덤벨. 그 덤벨을 말이야. 그러니까 막 덤벨을 뭐가 이 사람을 이렇게 불편하게 만든 건지 불편한 것은 역시 불편한 것들 어떤 게 있는지 오늘은 헬스장으로 갑니다. 불편한 것은 불편한 것이다. 건강을 위해 헬스장 좀 다녀야 할 것 같은 허약체질 윤태진 씨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윤태진입니다. 네. 아까 그 곽디 그 사진 찾아보시고 불편하네요. 예, 제 앞에서 말이죠. 네, 배달 사고 문자가 오면은 그냥 무시하셔야지 그걸 굳이 찾아보고 누구지? 이러면서 누구지? 저한테까지 보여주면서 잘생겼어? 네. 이러면서. 근데 배디가 그랬잖아요. 그 곽도면 나도 잘생겼어. 그러잖아요. 불편한 얘기 하지 마시고. 남이춘 건강검진 받은 거 어떻게 됐나요? 그래서 저도 궁금해서. 아, 네. 나 그래서 내일 정기검진 받으러 가, 오빠. 예약했어. 나 진짜 어딘가 아픈 것 같아. 요 근래 좀 심각해.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그래서 정기검진을 받으러 갑니다. 당일날 혹시 뭐 안 좋은 데 있니? 이렇게 문자 보냈더니 씹었어요. 다음날까지. 왜 씹었습니까? 아, 제가 답장했잖아요. 네. 아니, 제가 수면 더 쉬고 가시라고 했는데 그냥 멀쩡한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가야겠다 하고 갔는데 그날 하루 종일 정말 집에 가서 수면 마취한 다음에 집에 가서 또 잤다. 네. 기절. 그냥 기절했습니다. 특이 체질이네요. 네. 왜냐? 제가 그거 끝나고 또 야구도 보러 가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집에 와가지고는 완전 고란 떨어져가지고 제가 답장을 바로 못했지만 너무 문자 보내주셔서 감사했다고. 네. 네. 그래서 저는 혹시 씹은 거는 씹은 거고 혹시 진짜 몸이 안 좋은 데가 있어서 답을 못한 것인가라는 걱정을 하며 맞아요. 다음날 추궁을 또 했죠. 네. 뭐 안 좋은 데 있는 거야? 이렇게 물어봤더니 잤어. 굉장히 네, 불편한. 죄송합니다. 네, 채팅창에 러시아 복수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다른 사람들한테는 즉답을 하고 윤태진 씨에게는 문자 즉답을 하지 않았다. 그죠. 제가 이거를 소혜 씨랑 방송할 때 딱 네. 알게 됐거든요. 소혜 씨랑은 문자도 되게 자주 하고 그런다고 소혜 씨가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진짜로? 그래서 답도 바로 왔냐 할 때 바로 오던데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바로 안 왔는데. 그때 한 번이잖아요. 아니에요. 딱 한 번입니다. 아니에요. 한 번 그랬는데 그 이유는 그때는 제가 해명을 확실하게 했잖아요. 네. 네, 뭐 나름 월드컵입니다. 네. 월드컵이랑 건강검진이랑 갔나요? 아니요, 안 갔죠. 건강검진 한 다음에 문자를 받은 통수와 월드컵 시간에 받은 거랑. 그래서 소혜 씨한테는 이제 근데 소혜 씨는 어떻게 문자를 하냐면 문자를 한 30개를 해요. 경기하는 내내 타임라인이 있어요 소혜 씨 거. 그래서 저도 그랬어야 됐네요. 네, 경기가 끝나고 나면 소혜 씨께 메뉴에 있습니다. 나중에 해야지 하고 내가 까먹은 거지 제가. 네. 저랑 그 작가 언니랑 문자는 우리는 바로 안 하는데 그치 이렇게 얘기하고 네, 그랬었다고요. 네 살짝 많은 분들이 오해하실 것 같은데 그렇구나, 저는 하지만 케바케였다는 거. 자, 인텐시 앞으로 문자가 왔는데 염색하셨네요? 염색했습니다. 네. 사실 파수들이 알려줘가지고. 마치 본인이 한 것처럼. 네. 매트한색. 제가 어디 중요한 자리 갈 때 파수들의 그 채팅창을 이어폰으로라도. 네, 아바타처럼 이렇게 도움을 받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머리 길이는 거지존인데요? 라고 물어보신 분 있는데. 아니에요. 여성분들이 가장 힘들어한다는 그 길이. 맞아요. 네. 여기서 약간 지금 자르셨어요.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다시 자르고, 좀 기르고, 자르고, 기르고. 네. 모드리춘이라고. 이걸 넘겨야 좀 이렇게 막 샤랑샤랑 할 텐데. 남이춘은 거지존이어도 예쁘다고 하신 분 있고. 이게 정확히 얘기하면 양락존이래요.
최양락 씨 머리 길이라고. 양락존. 양락존 잘 넘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오, 약간 닮은 것 같은 느낌. 양락춘이라고 오고 있어요. 양락춘이라고. 네. 오늘의 주제는요. 헬스장에서 불편한 것들. 헬스장에서 어떤 사람들 때문에 어떤 상황들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는지 헬스장에 관련된 겁니다. 헬스장 빌딩 이름이요. 성재 빌딩이라서 갈 때마다 불편하네요. 와, 사진도 보내주셨어요. 네, 성재 빌딩. 제가 가끔 성재 빌딩을 양재동에서도 한번 본 것 같고 몇 군데서 봤어요. 네. 예, 근데 이거는 어디지? 헬스장 등록해놓고 안 가는 사람이 너무 불편해요. 그래도 저처럼 안 가는 파스들이 있어서 괜찮아요. 네. 어떻게 요즘 운동하시나요? 아니요. 안 한 지 좀 됐어요. 여름에 좀 하고. 학창시절에 몸의 성장기 운동이나 뭐 무용처럼 몸을 엄청 단련하신 분들은 오래 가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런 것 같은데 아 모르겠어요. 저는 왜 이렇게 운동이 하기 싫은지. 거울 보며 자기 몸매에 심취해서 자꾸 이상한 포즈 취하는 사람 불편합니다. 와우 좋아 하며 거울 앞을 떠나지 않으시던데 자꾸 눈이 가고 웃음이 나와서 옆에서 운동을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네. 어? 자꾸 눈이 가고 웃음이 나오시나 봐요. 네. 러닝머신 뛰고 있는데 제 뒤에서 제 TV 화면을 열심히 보고 계시던 아저씨 다른 채널로 돌리고 싶었는데 아저씨 눈치 보여서 못 바꾸고 불편했어요. 러닝머신 할 때 TV를 보시나요? 네 TV 보죠. 어떤 채널을 보나요? 저는 그 레슬링 채널을 봅니다. 레슬링 채널이요? 네 WW 뭐지? E. E 그걸 보신다고요? 네. 왜요? 옛날에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근데 그거 재밌더라고요. 그냥 그거 보면 헬스장에서 그거 보는 게 제일 재밌어요. 저는 다른 거는 좀 지루하거든요. 근데 예. 저는 그게 그렇게 재밌는지 모르겠어요. 운동할 때 프로레슬링을 본다? 네. 취향이 좀. 근데 그것도 격투기는 재미없어요. 아, UFC 레슬링이어야 돼요. 네. 레슬링 약간 네. 합을 맞춘 듯한 네. 느낌. 네네네. 네. 조금 극적인 느낌도 있고. 네네 네. 그런 거. 그런 게 재밌어요. 춘신아라고 오고 있고요. 어 준신아. 좋아하죠. 또 아시는구나. 네 좋아하죠. 레이 미스테리오 좋아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스토리 있는 겨루기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좀 취향이 좀. 뻔히 보이지만 되게 신나고 재밌잖아요. 레슬러 취향 좋아합니까? 남자들? 레슬러 스타일. 아, 네 뭐. 보는 건 좋아합니다. 보는 네, 경기 건 좋아한다. 보는 거. 네. 알겠어요. 네. 의외의 취향을 발견했습니다. 헬스장에서 제 몸 만지는 할아버지 불편합니다. 어우 등이 좋아. 운동 몇 년 했어? 하시는데 몸을 구석구석 만지시거든요. 네. 부담스러워요. 그렇죠. 이 운동 해보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운동하면 여성분들의 시선은 딱히 받지 않아요. 남자분들의 시선을 받게 됩니다. 오 어느 정도 등 좀 했는데 네. 이러면서. 저도 예전에 얘기했었는데 저 헬스장 다닐 때 동네 헬스장 가면 아주머니분들하고 할머니분들이 러닝머신 네. 하고 있는 저의 몸을 한 번씩 이렇게 만져. 네. 채팅창에 몸매 자랑 잘 들었습니다라고 하셨고 여러분 상상하지 마시고요. 아무튼 그 여자분들이 여자분들에게 남자분들이 남자분들에게 네, 네, 네. 오히려 관심이 많고 맞아요. 몸을 정말 샅샅이 훑어보는 그런 게 많습니다. 여성분들이 남자분들을 이렇게 힐끔힐끔 보는 경우는 많지 없죠. 않았던 것 같아요. 없어요. 남성분들은 다른가요? 네? 남성분들은 다른가요? 예전에 헬스장을 운영했습니다. 제일 싫었던 게요 샤워실에서 소변 보는 분들. 아! 우와! 우와! 그분들 때문에 냄새가 너무 납니다! 아유. 헬스장 일해보신 분들 공감하실 거예요! 집에서나 하시라고요! 우와! 아, 에 진짜. 같이 하는데 거기서 왜. 아니, 그건 있어요. 따뜻한 물이 몸에 닿았을 때. 갑자기. 아, 그런 욕구가 생기는 거는 이해합니다만. 네. 거기서 욕구를 해결하면 안 되죠. 우와! 오, 냄새 너무 나죠. 이거 익지도 말라고. 극혐이라고. 아, 뭐, 라디오에서 냄새 난다고 하신 분 있고. 네. 네. 우리 헬스장에는 헬스장에서 나오는 노래를 안 듣고 자기 핸드폰에 이어폰을 꽂고 듣고 싶은 노래를 들으며 운동하는 아저씨가 한 분 계십니다. 으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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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소리가 크다고!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노래 소리 때문에 내 소리가 안 들려서 그래. 알았으니까 운동해! 운동해볼까나. 난 이제 지쳤어요 땡벌 땡벌 기다리다 지쳤어요 땡벌 아 땡벌 아싸 으쨔쨔 으쨔쨔 아스트라비아 콜롬비아 우후 아
내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렸어? 아 미안 미안. 이어폰을 끼고 있어서 그런지 큰 소리로 따라 부르는지 몰랐네. 잠깐. 내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가 나올 차례여가지고 요거까지만 들으면서 운동 좀 할게. 알았지? 아 곤드레 만드레 나는 취해버렸어. 너의 사랑의 향기 속에 빠져버렸어. 우짜 우짜 우짜짜 우짜. 헬스장에 울려 퍼지는 노래를 이기려고 더 크게 노래 듣고 더 크게 노래를 부르는 아저씨 너무너무 불편합니다. 성남 시티즈님 저 사람 누구임? 윤태진 아닌 것 같은데. 진짜 다 있다고 하더라님 대배우한테 연기지도 받았네 칸미춘. 네. 아이고 아저씨여가지고 어떻게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배가 맞지님이 배형 당황이라고 했는데 순간순간 자의식이 들어와가지고 춘저씨 잘 들었다고. 노래를 사랑하는 윤태진씨도 헬스장에서 이렇게 노래 부르면서 하고 그러진 않으시죠? 아니에요. 노래 부르진 않죠. 네. 아 저는 개인적으로 헬스장에서 나온 노래로는 흥이 별로 안 나서. 맞나요? 맞아요. 취향도 안 맞고 잘. 저는 너무 시끄러워서 오히려 저는 그 이어폰을 제가 따로 끼고 이 아저씨처럼 막 흥얼거리진 않아요. 네. 그럼 보통 어떤 노래를 들으세요? 저요? 전 영화 음악을 듣습니다. OST. 저는 그거 통으로 들어요. 앨범을 통으로 그냥. 그러면 시간이 슉 가요. 진짜. 지루한 타이밍이 딱 오지 않나요? 그냥 딱 한 번만 듣죠. 한 번 이렇게 쭉 다 들으면 그러면 이제 지루하지 않게 이렇게 듣곤 합니다. 아 나라라 슈퍼보드 아니냐고 하신 분인데 치키차카차카차카 초코초코초 나쁜 짓을 하면은 배디는 런닝하며 불경 암송하냐고 하신 분인데 왜 웃으시죠? 아 너무 웃겨요 진짜. 뭐가요? 너무 재밌어요. 배디 네. 그리는 것들. 남이추운이 네. 항상 저한테 뭐 인터넷에 저 뭐 그린 거 뜨고 이러면 항상 보내주시는데 불편합니다. 진짜로 저 이렇게 무표정으로 핸드폰 이렇게 보다가 와 이런다니까요. 50대 몸짱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거기 10년 이상 다니신 터줏대감이세요. 트레이너들보다 잔소리를 더 많이 하시는데요. 저도 그분 눈치가 보여서 헬스장을 가기 싫을 정도입니다. 결국 얼마 전에 폭발한 20대 여성분이랑 한바탕 싸움까지 벌어졌었습니다. 싸울 정도까지면 엄청 심하시네요. 터줏대감은 본인들의 의식이 있어요. 그쵸. 내가 여기 사실 내 거다. 나 준 트레이너다. 네. 사실 내가 사장이랑 거의 밥도 먹고 뭐 이런 느낌이어서 텃세를 은근히 부립니다. 예. 그리고 사실 트레이너들이 그 자신들만의 구호가 있어서 좀 처음에는 익숙해질 때까지 불편하지 않나요? 구호요? 예. 이거 들을 때요? PT 해주는 트레이너들이 본인들만의 그 구령 넣어주는 게 있어요. 그래요? 뭐가 있어요? 안 넣어주나요? 네, 저 안 넣어. 그냥 하나, 둘 이렇게 했었는데. 제 그 소리가 좀 특이한 경우도 있잖아요. 어떻게 하는? 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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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구형을 넣어서 뭐가 써 이러면서 속으로 했었고 그 다음에 트레이너들은 하나 둘 이런 식으로 셋 이런 식으로 해서 간드러지는 소리들 그런 느낌이 콧바람 배충이님이 그런 단골들이 꼭 의자에 앉아서 사과 깎으시거나 감 깎는다고 맞아 본 것 같아요 아닌가? 식사하신 분들 많아요 네 좀 옛날 일이긴 한데 동네 목욕탕에 헬스장이 구비된 곳이 있어요. 근데 그쪽은 진짜 헬스 클럽 수준의 그 몇 가지가 있었는데 대개는 목욕탕에 와서 그걸 하신 분들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한 분이 하시는데 옷을 안 입고 하시는 거예요. 벤치프레스 같은 거 하시는데 왜냐면 남탕이니까. 헐. 네. 그래서 너무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오. 예. 그래서 막 극혐인 장면들을 많이 봤습니다. 네. 너무 불편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편하신가? 아니 근데 운동하는 분이 거의 그분밖에 없었어요. 근데 누구도 그곳에서 같이 하고 싶은 생각이 안 들었어요. 런닝은 하진 않았고요. 런닝은 네. 안 하고 런닝은 본인이 힘들잖아요. 운동하는 거 그냥 벤치프레스 그냥 정도 이렇게 드는 예. 거요. 최고는 이그라이 아닌가요? 운동하는 사람을 빤히 뚫어져라 쳐다보는 왜 쳐다보는 거죠? 그냥 그 운동을 한 다음에 약간 현자가 돼 있을 수도 있잖아요. 힘들어서. 아 맞아. 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네. 건데. 운동하면 멍 때리는 타임이 옵니다만 그거를 남이 운동하는 거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하는 사람이 되게 의식되고 불편하거든요. 많이 그랬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드니까 구석에 네. 이렇게 벽 구석에서 이렇게 딱 기대고서는 멍 때리는데 그냥 보는 거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런닝머신 뛰는 사람 그냥 멍하니 보는 것.
그분 굉장히 불편하고요. 얼마나 싫었을까요? 아, 그분 분명히 한 30분 더 뛰려고 했는데 남이춘이 쳐다보니까. 근데 쳐다보는 거 아니고 그냥 아 힘들어, 아 힘들어 이렇게 하고 있었던 건데. 네. 죄송합니다. 아무튼, 네. 호카이. 제가 호카이였네요. 남해춘이에요. 남해춘. 아. 런닝머신 안 끄고 잠깐 자리 비우시는 분들도 있어요. 바닥이 검정색이니까 움직이는 게 잘 안 보여서 제가 빈자리인 줄 알고 올라갔다 우당탕 넘어진 적 있거든요. 그리고 물 드시러 가실 때 예. 잠깐 목 축이고 오겠다고. 런닝머신 하다가요? 네. 옆구리 아프잖아요. 네? 옆구리 아프잖아요. 물 마시고 뛰면. 물을 무슨 뭐 1리터를 마시는 건 아니고 보통 그 정수기에서 이렇게 뽑아먹는 종이컵으로 네. 그거 한 모금인데 무슨 옆구리가 아파요. 여기 아프던데요. 네. 네. 운동하다 말고 뭐 원샷을 엄청 하시나 봐요. 목 말라서. 네. 그러니까 그 현자가 돼가지고 멍 때리죠. 또 배불러 물 배 채우고. 아. 힘들어. 네. 자 끝인사 윤태진 씨에 맡기고 물러가겠습니다. 소등합니다. 야한 밤 꾸세요. 뭘 야한 밤 꿔요. 왜 이래. 끝인사 하나를 못. 야한 꿈 꾸세요. 청춘 주석이 이럴 거예요? 야한 꿈이요.